자, 홀짝 박사 만나겠습니다. 모멘텀 투자죠. 시장의 모멘텀을 찾아서 또 종목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우 투 인베스트 김문석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조금 조정을 받는 주간이 될 거라고 어제도 얘기하셨는데, 예, 어제 오늘 그런 분위기죠. 뭐 조정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인가요? 네, 좀 아쉽게도 해외 시장 대비 이번 주 초반 시장이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조정이 나올 만한 그 시기, 기간적인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결국 이제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 금통위의 금리 결정하는 시점까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과연 이제 그 시점까지 가격 조정이 좀 크게 나올 것이냐, 아니면 크게 안 빠지고 기간 조정을 받을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기간 조정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에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해외 시장에서 일정이 크지 않은 가운데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에 따른 경계감도 있고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특히 금리를 동결할지 모른다라는 우려감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주 초반은 좀 쉬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요일 날 금리를 인하하기보다는 동결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7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주식시장에는 단기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이것 때문에 지금 주 초반에 긴장감이 좀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시장이 오르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크게 빠지지 않는 걸로 봤을 때는 오히려 목요일 날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면 오히려 시장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 조정은 좀 제한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일단 내일이나 한 목요일 정도까지 기간 조정을 좀 받고 목요일 이후에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목요일 이벤트를 지나면 악재가 좀 해소될 걸로 보셨습니다. 오늘 관심주는 어떤 건가요, 홀짝 박사님? 네, 뭐 앞서 말씀을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 잠깐 언급이 된 것 같은데요. 저도 같은 맥락으로 지금 피해가 되고 있는 이 자동차주를 오히려 좀 관심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자동차주들이 최근에 반등 나스닥가 다소 후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주가 빠지는 원인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엔저 우려 때문에 지금 빠지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제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이번 주 목요일 날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사실 자동차주에게는 피해가 되죠.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 자동차주들이 이번 주는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일본이 공격적인 양적 완화를 하면서 엔저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한국도 금리를 좀 인하시켜주면서 어떤 엔화 약세의 어떤 수출주들이 좀 방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을 건데요. 현재 지금 분위기가 금리 동결 쪽으로 방향이 이어지다 보니까 자동차주들이 이번 주 금리 동결에 좀 실망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오늘 앞서 선반영해서 주가 좀 빠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현재 주가 수준 자체가 엔저 우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치이기 때문에 막상 목요일 날 금리가 동결이 되게 되면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자동차주들이 반등에 나설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시장 예상과는 좀 달리 금리가 인하돼 버리면 오히려 목요일 날 급등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 맥락을 놓고 본다면 오히려 오늘이나 내일 정도 이 자동차주들은 좀 모아나가는 전략을 취한다면 단기적으로도 좀 바닥권을 좀 잡아낼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현대차의 경우는 뭐 20만 원권 아래권에서는 제가 중단기적으로 크게 빠질 가능성이나 크게 20만 원 미만에서 오래 머물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20만 원 이하에서 현대차 그룹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홀짝 박사의 모멘텀 투자였습니다. 하우 투 인베스트 김문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